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론 격으로 참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게 전부가 다 이제 보면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면은 그게 거짓이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하도록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다 배우고 자랐으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것이 눈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눈으로 볼 수가 없으면은 이제 과학적 발견이죠. 예. 검증받은 이론의 바탕을 둔 예. 그 과학적 뭐 법칙, 규칙,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뭐 상대성의 법칙, 뭐 대수의 법칙 이런 것이 다 과학적 발견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기초해서 의사결정도 내리고 투자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다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되게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근래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어 가지고 그 과학적 발견을 통해 가지고 찾아낸 사실 자체를 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사실을 뭉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 전수조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과학이란 그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실시된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나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저지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습니까? 4년 이상 동안. 예. 그다음 대통령께서는 그냥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기대를 모았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예. 그걸 음모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서울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특수통으로 날리던 검사지 않습니까? 그냥 세 번째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한 그 모두 발언을 보게 되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간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출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은 사실도 뭉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없는 사실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세 번째 기자들하고의 이렇게 예 그런 질의응답에서 하는 한동훈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은 뭐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본인의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공병호 TV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거 부정 문제는 사회와 관련된 사안일 뿐만 아니고 한 사람 그 자체를 말해주는 일종의 바로메타이자 지표다 이야기인 거죠.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뭉갤 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본의 아니게 그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내가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47개 제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17개 이름 제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인 겁니다. 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예, 태산처럼 쌓여 있는 4.15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 저 양반이 원래 저런 양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죄를 만들어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전부를 다 드러낸 거죠. 전부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은 참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은 야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것을 다 보고 내가 노년에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게 이런 것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예, 그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완전히 뭡니까 뭉개면 그러면 그것만 앞으로 사실을 뭉개겠습니까? 국가와 관련해서 사회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거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지만 못 본 것처럼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거가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예.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고 이번에 뭐 나발디 예. 알렉세이 나발디 러시아의 푸틴의 여러분들 가장 최대의 정적이었던 47살의 인권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냥 못 본 것처럼 입을 다물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본인 변호사 하면서 그냥 아이들 키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불행한 것은 못 본 것처럼 할 수 없었다는 데서 불행한 거죠. 그게 본인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고, 이제 이 선거에서 비롯된 이 거짓이 그리고 앞으로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가만히 제가 보게 되면은 뭐 교육을 어떻게 받았든지 전직에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든지 사람이 잘생겼든지 허우대가 멀쩡하든지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대법관들 뭐죠 조재현 씨나 천대엽 씨나 이동훈 씨처럼 그렇게 선거를 완전히 뭉개는 데 기여했던 물론 뭐 대법관 12명이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을 뭉개고 사실을 왜곡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못 본 것처럼 입을 다물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냥 본 것을 안 본 것처럼 그냥 왜곡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검찰 엘리트 출신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어떤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분들이 사실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은 아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 그냥 그 범죄자를 그냥 양산하고 만들었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끝이 어디가 될 거냐 이야기죠. 예.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늘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참 이 사실이 이렇게 심하게 왜곡되는 그런 세상에서 현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